TV? 나 숙제하느라고 못 봤는데. 슈퍼맨이 돌아왔다 해서 나은이가 스포카드 찍었잖아. 스포카드? 그게 뭐야? 스포카드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와 사진을 찍어서 행복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거거든. 그럼 우리도 찍어야지. 그래서 내가 준비했지. 어? 준비를 했어 벌써? 응. 강구야, 눈 감아봐. 눈? 자, 빠바밤밤밤 우와, 스포카드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그럼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자, 처음에는 사진 찍기를 눌러. 그리고 친구를 선택하면 돼. 그러면 포즈 선택하기를 눌러. 포즈 선택하기를 눌렀으면 돈을 넣고 사진을 예쁘게 찍으면 돼. 자, 그리고 사진을 예쁘게 찍었으면 그 사진이 나오는 동안 가위바위보 룰렛이 뜰 거야. 그럼 그 가위바위보 룰렛을 이겨서 스포캐즈 앱을 통해서 선물을도 받을 수 있대. 우와, 그럼 가위바위보를 이겨야겠네. 그럼 한번 해보자. 그럼 사진 찍기를 누르고 사진 찍기를 누르고 우와, 친구 선택. 친구 좋아서 우와, 뽀로로야. 진짜 많다. 우와, 콩순이도 있고 우와, 카봇도 있어. 베이비 리키도 있어. 우와, 미미 소피 루비. 그러면 나는 난 시크릿즈랑 찍을래. 좋아 좋아. 자, 그다음 내가 뭐라고 했지? 포즈 선택. 정답. 포즈 선택. 우리 그럼 릴리 로사랑 찍을까? 로사. 오예. 자, 이제 돈을 넣어.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카메라 구동 중이래. 이제 포토존으로 와서 로사랑 찍는 거야. 저기를 봐야 돼, 방구야. 여기 봐. 3, 2, 1. 한 번 더. 여기 봐. 이거 어때? 좋아! 이거? 좋았어, 이걸로! 좋았어! 자, 우와! 이벤트! 엄청 많지? 너무 좋다! 그러면 난 이벤트 응모권 50장을 받을 테야! 난 소카드 인화권! 스포카드 찍고 촬영권! 빨리 이겨야 돼! 좋았어!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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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 우와! 그럼 우리 이제 스포키즈 앱을 깔아서 선물 받으러 갈까? 빨리 가자, 빨리! 좋았어! 가자! 가자! 스포키즈 앱을! 짜잔! 우와! 우리가 아까 찍은 사진 5장이야! 우와, 진짜 많이 찍었다! 유후! 친구야, 무슨 사진 갖고 싶어? 난 콩순이! 콩순이? 응! 그럼 한번 뽑아봐! 어느 것을 고를까요? 뿜빵 뿜빵 뽑아! 진짜 귀여워. 그럼 방구도 한번 골라볼게. 어느 것을 고를까요? 뿡! 빵! 뿡! 빵! 짜잔! 뭐야? 콩순이야! 우와, 콩순이다! 방구는 콩순이 카드를 뽑았어! 이야! 신난다! 근데 방구야! 이거 콩순이 뒤 사진에 이거 네모나게 찌긋찌긋찌긋하게 이거 뭐야? 이거? 지지직 이거? 이건 바로 QR코드라고! 아까 우리 가위바위보에서 이겼잖아. 그거 스포키즈 앱 다운받아서 이 QR코드를 찍으면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우와! 근데 그럼 스포키즈 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줄 알고 방구가 받아놨지. 뽀뽀뽀뽀! 스포키즈 앱을 이제 한번 시작해봐. 그럼 내가 알려줄게. 오, 그래, 설명해봐. 자, 처음에는 스포키즈 어플을 눌러. 자, 그럼 이렇게 들어갔지. 그럼 이 들어간 위에 보면 가져오기라고 돼 있어. 가져오기 눌러. 자, 그다음 뭐 해야 될까? QR코드를 찍어. 이 QR코드를 뒤에 이렇게 대면 와, 사진을 저장하는 중입니다. 자, 짜잔. 카드를 가져왔대. 우와. 자, 그러면 이제 선물함이 있어. 선물함을 눌러. 쿠폰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우와, 선물함으로 가면 방금 전에 받은 선물이 있구나. 스포카드 찍고 1회 촬영권! 우와! 촬영권이 있어! QR코드가 뜨지? 자, 그럼 이 코드를 아까 찍은 그 기계에 가서 이렇게 대기만 하면 우리 사진을 찍을 수 있대! 또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우와! 이따 가보자! 그럼 얘네도 다 찍어줘! 우와, 우리 선물 진짜 많다!
5장 찍어가지고 선물 다 모았어요. 가위바위보 진짜 잘한다. 자, 그럼 이번에는 캐릭터를 한번 들어가 볼게. 어? 자, 위에는 캐릭터를 누르고. 여기 캐릭터 카메라가 있어. 와, 이거 아까 그 포토카드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네? 와, 캐릭터를 고를 수 있어. 아까처럼. 야, 진짜 많아. 그러면 나는 콩순이랑 찍을래. 콩순이다. 캉캉캉. 자, 같이 찍을까요? 오, 포즈를 고를 수 있군. 여기 콩순이랑 같이. 하나, 둘, 셋. 우와, 아까 그 포토카드처럼 이렇게 핸드폰에도 저장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여기 눌러보니까 와, 칭찬하기가 있어. 이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임무를 여기 고를 수 있어요. 반찬 골고루 먹기, 어른한테 인사 잘하기, 공공장소에서 끼지 않기 등등 있는데요. 그 중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칭찬을 설정해주는 거예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를 해볼까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를 친구에게. 산타는 누구 산타로 할까요? 삼촌이요? 그 삼촌에 연락처도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고상을 선택해요. 세상에! 친구야, 뭐 갖고 싶어? 잘하면 칭찬 선물. 나 시크릿 주주. 시크릿 주주. 티아라 폰이 있네요. 설정 완료. 아, 친구 이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를 하면 계속 도장을 찍어줄 거야. 그러면 이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겠네. 나 지금 자러 갈래. 그래, 도장 다 찍어서 선물 받기 바래. 친구야. 응, 방구야. 오늘 즐거웠어? 완전 재밌었어. 방구도 완전 재밌었어. 친구야, 뭐가 제일 재밌었어? 나는 그 칭찬 스티커 받는 거. 나 빨리 그거 다 모아야 돼. 방구는 뭐가 재밌었냐면 여기 스포키즈 앱에 캐릭터와 사진 찍기 있었잖아. 그거 계속 저장해가지고 100장 모을 거야. 좋아 좋아. 아, 그리고 스포키즈 앱에는 미션 TV로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고 선물 받기도 있고 캐릭터랑 사진 찍기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친구들도 즐겨보세요. 즐겨보세요. 자, 그럼 가볼까? 아, 뿡빵 뿡빵 방구.